저는 여전입니다. 여전이란 이름이 좋아요.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담을 피다가 구현도 생각났어요. 삶은 뭐 다른 사람 힘겹죠? 그 와중에도 힘겹지만 제 음악이 다소 약간 우울한 면이 있는데 그냥 제 안에 부정적이었던 것들을 다 그냥 음악으로 털어내는 것 같아요. 현실에서는 명랑하게 살아요. 대신에 그런 뭐랄까 음악으로 배설하는 거죠. 저의 부정적이었던 감정들을. 음악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. 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망설이게 되고 많이 엎어버리고 말로써 상대방 면전에다 대고 얘기하면 상처가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음악이니까 용서가 되나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의무적으로 되뇌이거든요. 머릿속으로 음악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안 나올 때는 좌절하고 그럼 놓고 싶어요. 놓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음악하기로 마음먹었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그만큼 행복도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. 많이 힘들면 나중에 많이 행복해. 덜 힘들면 나중에 덜 행복해. 앞으로 만들 음악에 있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힘겹게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.